어? 해가지고 그냥 넣을 수 있어. 제트필립 제가 써보긴 하네. 지워서. 네, 상추도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녀석을 해볼 것인가? 아, 지난번에 폴드2 톰브라운 에디션 리뷰하면서 또 반응이 좋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갤럭시 버즈 프로와 그 껍데기들 준비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아재들, 아니 우리 형님들, 아니 내 또래들 이거 보면 너무 반갑지 않습니까? 버즈 프로를 리뷰를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정말 신박한 옛날 올드 감성, 레트로 감성의 핸드폰 폴더 여기 있어가지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게 핸드폰 폴더잖아요. 폴더처럼 생긴 요 친구들이지만 실제로는 버즈 프로의 케이스입니다. 아, 신박합니다. 가격은 이제 개당 33,000원이어서 조금 이제 비싼 가격이에요. 케이스 치고는. 하지만 옛날 시대 우리가 또 추억은 또 항상 비싼 값을 지불하지 않겠습니까? 요렇게 두 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요 친구 외에도 하나 더 있어요. 3종 세트여서 풀 패키지 구성을 하고 싶지만 저는 버즈 프로를 쓰지 않고 버즈 라이브를 쓰는 입장에서 조금 부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 개만 보여드리고 버즈 프로까지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두 개 중에 요 친구부터. 요거는 제가 실제로도 핸드폰을 썼어요. 이게 이제 T100이에요. 2002년에 나온 거고 이게 핸드폰의 역사를 또 조금 되짚어보자면 나왔을 때만 해도 요게 한 64폴리? 그때 이제 단음으로 시작했다고. 핸드폰이 단음으로 띠리리리 시작해서 본부! 우리 아빠가 진짜 전화 본부 하면 우리 집으로 전화 걸렸어.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지나가면서 단음, 4폴리, 8폴리, 16폴리 갔다가 이제 64화음까지 갔었던 그런 기억이 있고 요거 한번 언박싱해서 보여드릴게요. 까면은 붙어있지 않구나. 떨어져 있구나. 요런 식으로 아래 커버와 위 커버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갤럭시 버즈 프로, 갤럭시 버즈 라이브. 오, 라이브랑도 호환이 되네요. 그럼 내 거 갖고 왔어도 될 뻔했다. 하지만 프로가 최신이기 때문에 프로를 리뷰한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애니콜 레트로 커버라고 써 있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두 개가 나오는데 요거 지금 화면 터치가 안 됩니다. 예, 그냥 스티커로 되어 있고. 애니콜 진짜 추억이다. 약간 갤럭시가 우리가 진짜 너무 대중화되어 있다가 옛날에는 사실 애니콜이 대세였어요. 이름이 삼성 핸드폰은 그죠? 뭐 요거는 이제 광고가 그 차태현 씨, 이나영 씨가 나와가지고 이 T100은 해가지고 의자 막 터치하면 의자 색깔이 막 쇼파 색깔 막 변하면서 주황색으로 막 변하고 이러면서 터치가 색깔이 변해. 저거 왜 저러지 했는데 26만 컬러를 지원한다. 지금처럼 풀 컬러가 아니고 흑백에서 이모티콘에 보면 이제 색깔이 조금씩 들어가 있는 뭐 그런 정도의 느낌들. 아마 지금 생각해도 그래픽이 굉장히 구리긴 하지만 그때만 해도 센세이션 했죠. 64화음에 26만 컬러면 뭐 말 다 했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꽂아주면 되는 겁니다. 꽂아서 이렇게 너무 귀엽다 해서 어떻게 전화 받을 때 다 열리지 않는구나. 요렇게만. 그래도 열리고 닫힘은 구분을 하게 해줬습니다. 오, 버즈 프로의 내부까지 공개를 하게 됐습니다. 요런 식으로 딱 맞춰서 너무 귀엽고 요 안테나 뽑히진 않아요. 뽑히진 않는데 그때의 느낌을 굉장히 귀엽게 보여줬습니다. 원래는 더 폴드폰은 좀 더 길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건담으로 따졌을 때는 SD 버전, 귀요미 버전으로 요렇게 뭐 바꿔줬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다음에 보여드릴 게 2004년에 나온 이제 일명 벤츠폰. 진짜 많이 본 디자인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그쵸? 네이비 색깔의 실버 이거 진짜 공감돼 있고 사실 저는 이제 이 핸드폰을 쓰지 않아서 요거는 잘 몰랐는데 요 T100이 이제 천만 대가 팔린 핸드폰인데 두 번째로 또 천만 대가 팔린 핸드폰입니다.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핸드폰. 근데 주위에는 이 핸드폰을 썼던 것 같아요. 이게 E700입니다. 모델명은. 지금이야 이제 갤럭시 폴드 2, 3, S20 뭐 이렇게 불렀지만 그때는 상품명이 아니고 실제로 이제 모델명을 불렀다고. 그래서 어린 상추들은 아마 모를 것 같아요. 아무튼 요거는 벤츠폰이라고 불렸 녀석입니다. 이 친구도 굉장히 귀엽고 오히려 이게 안테나가 없어서 이건 이제 내장 안테나거든요. 실제로도 안테나가 없어요. 그래서 가지고 다니기에는 이 친구가 조금 더 휴대성은 좋은 것 같긴 합니다. 열었을 때는 뭐 이런 느낌. 전면 카메라 이거 달려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셀카도 찍는다고 이걸로.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핸드폰은 요걸 가지고 있었는데 취향은 요게 더 제 취향인 것 같아요. 오, 너무 귀엽고. 요거 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백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버즈 라이브 이제 사용을 하니까 A백도 구입을 같이 해가지고 요 케이스를 또. 근데 또 그렇다. 톰브라운 에디션인데? 여기다가 또 삼성 애니콜 이거 껴놓으면 그것도 괜찮겠죠? 예. 뭐 레트로 케이스긴 하지만 옛날 핸드폰을 디자인을 보니까 옛날 생각도 많이 납니다. 그 당시에 유명했던 거는 애니모션 이런 거. 이오리랑 에리 나왔고. 애니메이션
떼레레 그 기억 나실라나?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가로본능 해갖고 배우분이 이렇게 전봇대 막 옆으로 매달려갖고 와 씨 미쳤다 그랬는데 핸드폰 이렇게 가로본능 나 그것도 썼었는데 그리고 그 캠코더처럼 생긴 폰 있어요 그거 이효리 씨가 애니콜 모델 많이 했잖아 그때 이서진이 탁 꼬셔가지고 자기야 어디야? 나 작업 중이야 탄탄 타라탄탄 아 이거 다 기억나실걸요? 아 그게 벌써 막 20년 전이라니 진짜 세월이 정말 무색합니다 정말 여기 핸드폰 여기다가 고리 그런 것도 기억이 나고 T100과 E700 레트로 케이스 보여드려봤고요 저 케이스를 왜 가져왔느냐 버즈 프로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이 버즈 프로가 2021년 1월에 나온 최신상입니다 이 버즈 쪽에서는 버즈가 있고 버즈 플러스가 있고 버즈 라이브 지금 제가 톰 브라운 에디션 쓰는 게 있고 버즈 프로가 있는데 벌써 네 번째로 나온 모델인데 왜 가져왔느냐 요즘에 이슈가 많습니다 꼈을 때 외이도염에 걸려서 병원 가시는 분들이 있다 뭐 귀가 간지럽다 심한 경우는 뭐 진물이 난다 그러신 분들도 있어서 제가 도대체 이게 왜 그럴까 해가지고 내가 직접 한번 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사실 큰 불편함 없었고 나는 오히려 버즈 라이브가 더 불편하더라고 TV 있는 커널 형식은 오히려 좀 잘 맞아요 근데 그 친구는 고청기처럼 생긴 건데 그거를 안에다가 실제로 요거 없이 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게 더 오래 끼고 있으면 귀가 아팠던 것 같고 이 친구는 버즈 1, 버즈 플러스, 버즈 프로가 다 이런 식으로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여기가 조금 다르거나 여기 요 뚱뚱이 튀어나온 부분이 조금 날씬하거나 뭐 그런 차이는 있지만 옛날 디자인으로 회귀했다는 건 버즈 라이브가 약간 좀 썼을 때 뭔가 오히려 불편함이 더 있지 않았나 그래서 다시 디자인이 회귀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은 해보는데 착용을 한번 해봤을 때 디자인은 이런 느낌이고요. 지금은 뭐 에어팟 이렇게 끼고 다녔을 때 크게 이제 이질감도 없고 예쁜 느낌이 좀 있는데 이 친구는 안에 많이 숨어있죠, 그쵸? 오히려 이렇게 튀는 색깔을 착용을 했을 때 개인적으로 핵 인사가 아닌 이상은 약간 색깔이 좀 오히려 번쩍번쩍하는 게 좀 튀는 느낌은 좀 있어요. 이런 메탈 퍼플 느낌이 개인적으로는 조금 너무 튄다라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버즈 1이랑 디자인을 보고 봤을 때는 커널형이 좀 길어졌던 게 좀 짧아지고 날씬이 부분이 이렇게 좀 뚱뚱해지고 이렇게 뒷부분이 이렇게 좀 작았다가 좀 더 커져서 좀 올라온 느낌? 이 정도의 비교여서 라이브만 굉장히 다른 느낌의 디자인이고 다시 디자인은 돌아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버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요거 외이도염 이슈가 좀 있다고 해서 실제로 한 2주 정도 착용을 해봤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제가 귓구멍이 커서 그런지 큰 불편함은 사실 느끼지는 못했고 오히려 이제 버즈 라이브가 저는 좀 더 크게 들어가서 좀 더 불편한 느낌은 있었고 역시나 제가 항상 이 버즈를 썼을 때 가장 아쉬운 점은 통화 품질이었어요. 에어팟 프로는 이런 식으로 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마이크가 이 정도 나와 있어서 이게 뭔가 돌출형이었기 때문에 말하는 게 조금 그래도 통화감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은데 이 친구도 들리는 거는 잘 들려요. 들리는 건 잘 들리는데 내가 말했을 때 울린다라는 분들도 좀 있었고 버즈 1은 사실 진짜 저는 그걸로 통화 시도도 안 했고 버즈 라이브도 사실 조금 문제가 좀 있었는데 그래도 많이 개선되긴 했지만 통화감 자체는 에어팟 프로에 비해서는 현저히 아직도 좀 많이 떨어진다. 듣는 거는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상대방이 들리는 건 조금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악 같은 것도 들어봤는데 확실히 버즈 라이브보다 뭔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느낌은 있습니다. 통화 품질은 조금 에어팟이랑 비교했을 때는 좀 떨어지지만 오히려 음악을 들었을 때는 이 친구는 평이한 음질. 근데 저는 또 그것도 좋아해요. 버즈 같은 경우는 이퀄라이징 커스텀이 돼요. 그래서 뭐 선명한 음질, 풍성한 음질 해가지고 에어팟 프로랑 비교했을 때는 버즈 프로가 뭔가 조금 더 좋다라고는 표현드리기 좀 애매하지만 다양하고 풍성한 음질을 들려드리는 것 같기는 합니다. 버즈 이어버드를 연결을 합니다. 사실 소음 제어 부분에 대해 있어서 주변 소리 듣기가 있고 노이즈 캔슬링이 있어요. 넣었을 때 생각보다 노이즈 캔슬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주변 소리가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주변 소리 듣기로 넘어가요. 음성이 10초 동안 감지되지 않으면 소음 제어와 소리 설정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은 지금 제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주변 소리를 이제 듣게 되어 있고 10초 동안 말 안 해볼게요. 다시 돌아갔지만 또 내가 말하면 또 주변 소리 느끼로 넘어오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스마트하다라고 뭐 보시면 되는데 이어버드를 낀 상태에서 주변 소리 느끼를 하면 약간 제 목소리가 일반 이어폰을 낀 상태에서 말하는 그 느낌보다는 약간의 그 먹먹한 느낌이 아니고 마이크로 말하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노래방 옆에서 마이크를 들고 있는데 내가 말하는 느낌? 그런 식으로 들리는 느낌 정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말할 때 내 입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이런 데서 나가는 느낌. 무슨 말씀이신지 아실 거예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퀄라이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모드로 해서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저음 강조로 보시는 분들 있고 부드럽게
풍성하게 선명하게 고음 강조하는 내 입맛에 맞게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습니다. 음질 자체를요. 자, 그리고 주변 소리의 이제 크기 자체도 저는 지금 가장 큰 플러스로 해놨는데 이렇게 4단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작게 해놓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노래방 마이크 느낌은 확실히 안 나요. 근데 4단계로 했을 때 옆에서 말하는 느낌이 조금은 이제 이색적으로 들리실 수는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뭐 방수 등급도 크게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방수 등급이 이 친구가 더 높아요. 네, 7등급, 이 친구는 4등급, IPX 방수 등급이. 그래서 뭔가 땀이나 습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내구성이 강하다고 봐야 되겠고, 그리고 제가 조금 힘줘서 봤던 게 노이즈 캔슬링인데 에어팟 프로의 노이즈 캔슬링은 진짜 제가 항상 역대급이라고 말하거든요. 들었을 때 먹먹하고 방 안에 갇혀있고 한 공간 안에 나 혼자 있는 느낌? 그 먹먹함이 진짜 세고요. 이 친구는 적당하게 먹먹함은 없는데 주변 소음은 확실하게 잡아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같이 이제 막귀들은 노이즈 캔슬링 하면은 아예 그냥 꽉 들어간 느낌. 그래서 이게 딱 들어갔을 때 굉장히 안에 깊숙이 나 혼자 들어와 있는 느낌이 있어요. 진짜 아무것도 안 들려. 그래서 저는 이게 더 센 줄 알았는데 개인적인 체감으로는 너무 먹먹하고 너무 아무것도 안 들리는 나만의 스페이스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느낌보다는 깔끔하게 노이즈 캔슬링을 해준 느낌? 저는 뭐 이 친구도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노이즈 캔슬링은 이게 더 좋아요 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약간 다른 느낌의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보시면 돼요. 버즈는 깔끔한 느낌, 에어팟 프로는 완전히 그냥 다 막아주는 느낌. 기차 타고 굉장히 오래 장시간 들었을 때 이게 지금 노이즈 캔슬링이 되나 껐나 해서 노이즈 캔슬링 끄잖아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끄면 기차 소리가 엄청 심하게 들리더라고요. 와, 소음을 확실하게 잡아주는구나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가장 아쉬운 점은 기계는 사실 굉장히 좀 잘 만들어 놓고 외이도염 막 이런 이슈가 있어서 사실 조금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팁에 조금 더 신경을 쓰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 이 기계 자체 때문은 아니고 요 안에 요 팁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귓구멍에 실제로 들어가는 요 녀석들 때문에. 그래서 뭔가 소재를 좀 더 좋은 걸 쓴다든지 소재를 좀 바꿔본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도 만약 여기 좀 불편하시다 하면 팁을 조금 좋은 걸로 바꾸는 걸 추천드리는 게 저의 팁입니다. 상훈아, 대충 할 거냐? 그래서 결론은 기계 자체는 나쁘지 않다 하지만은 요 팁 자체가 좀 불편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요걸 교체해라 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요 친구들 약간의 감성 차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애플에 닫았을 때 요런 느낌, 요런 감성을 또 굉장히 좋아합니다. 뭔가 적당한 텐션으로 자석이 딱 빨려 들어가는 요런 소리도 좋잖아요? 요런 느낌이 좋고, 또 반면에 요 보석함처럼 생긴 요 버즈는 뭔가 약간의 투박한 소리? 네, 투박하고 소재 자체도 애플은 이런 소재를 계속해서 뭐 써오고는 있지만 좀 더 고급진 것 같긴 합니다. 얘는 뭔가 플라스틱스럽기도 하고 색깔은 예뻐도 들어와 있는 소재 자체는 확실히 이 친구가 뭔가 더 알찬 느낌이 있어요. 갤럭시를 쓰면서 아직도 에어팟을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버즈 프로까지 나왔기 때문에 다시 이제 넘어가셔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뭐 통화 품질은 저도 에어팟 프로가 좀 낫다고 생각은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이제 음악 듣는 거 특히 영상 볼 때는 전혀 끊김이나 딜레이가 이제 없기 때문에 갤럭시 프로로 갈아타시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버즈 프로와 함께 레트로 버즈 케이스까지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에어팟 프로랑도 뭐 간단하게 비교해봤는데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밌게 안 보셨더라도 좋아요를 부탁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거 가지고 찾아볼게요. 장난감들 피규어들도 많이 추천을 많이 댓글 해주시지만 전자제품이랑 가전제품 쪽에서도 궁금한 것들 있으면은 마음껏 또 댓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또 참고해서 또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